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학생 100명의 영성적을 오름차순으로 선택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랬죠. 자, 보면 이제 정렬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렬은 크기가 다른 숫자들을 이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차례차례 커지거나 작아지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하고요. 이럴 때 커지는 순서대로 하는 것을 오름차순, 그다음에 작아지는 순서대로 하는 것을 내림차순, 뭐 어센딩, 디센딩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선택 정렬에서의 선택이란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건데요. 자, 가장 작은 수가 이제 오름차순 같은 경우에 가장 작은 수가 왼쪽에 오게 합니다. 전체 데이터 N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100개죠. 100개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선택해서, 이래서 이제 실렉션, 선택이란 말이 쓰여지고요. 선택해서 가장 작은 거를 왼쪽 1번 자리에 오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방금 가장 작은 걸 선택했던 왼쪽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N-1개에 대해서 또 가장 작은 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작은 게 되죠.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왼쪽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N-2개, 98개에 대해서 다시 가장 작은 걸 선택해서 왼쪽에서 세 번째 자리에 오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두 몇 번 하면 되냐면 100개 데이터에 대해서 99번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섯 개의 영어 점수가 다음처럼 주어졌습니다. E1부터 E5까지 95, 75, 85, 150. 자, 이거를 이제 오름차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름차순이니까 가장 작은 걸 먼저 골라야겠죠. E1하고 E2를 비교합니다. 95, 75 하니까 75가 작죠? 그래, 둘이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걸 스와핑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위치를 두 개가 바꿔야 되는 경우죠. 바꿨습니다. 다시 E1하고 뭘 비교하나요? 75하고 E3하고 비교합니다. 85 바꿀 필요 없죠. 다시 E1하고 E4하고 비교하죠. 75하고 100이니까 바꿀 필요 없고 E1하고 E5, 75하고 50이니까 바꿔야 되죠. 그래서 가장 작은 50이 E1에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E1을 빼고 합니다. E1을 빼고 하니까 E2부터 하죠. E2와 E3를 비교합니다. 95, 85 바꿔야겠네요. 그 다음 E2하고 뭐하고 하나요? E4하고 85, 100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E2하고 E5, 85, 75 바꿔야 되겠죠. 그럼 이제 75가 E2에 옵니다. 두 번째로 작은 수가 되겠죠. 세 번째 단계는 E3, E4, E5 세 개만 가지고 합니다. 95, 100, 85. 95, 85 바꿔야겠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엔 바꿀 필요 없고 두 번째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E4하고 E5하고 갑니다. 100하고 85. 바꿔야 되죠. 네, 바꿔야 됩니다. 이 85하고 95가 바뀌었고, 100하고 95 하니까, 95, 1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50, 75, 85, 95, 100 이렇게 됩니다. 자, 다섯 개의 원소에 대해서 몇 단계를 거쳤나요? 사실은 네 단계를 거쳤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고요. 100개의 원소에 대해서는 99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이론상, 가장 작은 수를 99번만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단계마다 몇 번 비교할까요? 각각의 단계마다. 1단계에서는 자기 자신과 나머지 4개가 비교하죠. 그쵸? 1단계에서는. 자, 1단계에서는 사실은 1보다 큰 2, 3, 4, 5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2하고 비교하니까 3, 4, 5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아이가 가장 작은 수 보도록 하려면 이 아이 플러스 1부터 마지막까지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100개의 영어 점수 이 100에 대해서 오름차순 선택 정렬할 때 모두 정렬할 영어 점수 개수 빼기 1, 100 빼기 1, 99단계를 거치면 오름차순 선택 정렬을 이제 마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깥쪽에 이제 반복 구문을 만드는데 이 I 값을 이용해서 1부터 99까지 바뀌게 합니다. 자, 각각의 I 단계에서는 EI의 최소값이 와야 되죠. 그러려면은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EI 플러스 1부터 E100까지 되어 있죠.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EI 플러스 1부터 E100까지 EI와 비교하니까 모두 몇 번 비교할까요? 100 빼기 EI 플러스 1. 그렇죠. 100 빼기 EI 플러스 1.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하나가 더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죠.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100 빼기 I 번만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순서도를 보면 I는 바깥의 단계를 나타내고요. J는 I번째 작은 것을 고를 때 비교할 나머지, 그러니까 이 I 값을 가장 작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 EI 플러스 1부터 E100까지를 비교하는 것을 이제 순환할 때, 반복할 때 쓰는 변수가 됩니다. 템프는 값이 이제 크기가 문제가 있을 때 스와핑,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한 임시 변수가 됩니다. 자, 순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들을 보시면 쭉 화살표가 내려와서 맨 바깥쪽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뱅뱅뱅뱅 돌죠. 이게 이제 100개의 원소에 관해서 99번의 단계를 하는 겁니다. I가 그렇죠. I는 1부터 끝나기 전에 보세요. I, I 플러스 1, I는 99보다 크냐. 자, 99까지는 돌죠. 99보다 크면 끝냅니다. 자, 각각의 I번째의 가장 작은 값을 고르기 위해서 이제 J와 비교하는 J는 I 플러스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뱅뱅뱅뱅 돕니다. 또. 도는데 끝나기 전에 보시면 J는 J 플러스 1, J가 100보다 크냐. 100이 마지막 원소죠. 그래서 100보다 크냐? 그러면 끝내고요. 100일 때까지는 비교하면서 돕니다. 자, 그렇게 되면 EI하고 EJ, I는 1부터 99까지 변할 테고요. J는 I 플러스 1부터 100까지 변할 테죠. 그때마다 크기에 있어서 뒤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스와핑을 합니다. EI는 temp, EJ는 EI, temp는 EJ. 자, 이런 식으로 밀어넣기 식으로 스와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선택 정렬의 오름차순 순서도가 완성이 됩니다. 자, 디버깅 표는 어떻게 만들까요? 자, I가 바깥의 단계를 나타내고요. J는 그 I번째 비교해야 되는 또 내부 단계를 나타내죠. 자, 첫 번째 원소의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낼 때는 1, I가 1이고요. J는 2부터 100까지입니다. 100일이 이제 끝날 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E1하고 E2하고 비교하고요. E1하고 E3, E1하고 E4, E1하고 마지막 E100까지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이 E1에 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 3부터 비교하죠. 세 번째, 네 번째부터 100까지 비교합니다. 그래서 E2하고 3, E2하고 4, E2하고 100. 그래서 E2의 가장 작은 값이 오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잡은 값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99단계, 그럼 이제 100번하고 비교하죠. 한 번만 비교하면 됩니다. 99하고 100. 전부 99단계를 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스와핑 이야기를 했는데, 스와핑이라는 것은 두 변수의 값을 바꾸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변수 X와 Y를 값을 스와핑한다 그러면 임시변수 X, 템프를 사용해서 X를 템프에 집어넣고 Y를 X에 집어넣고 템프를 Y에 집어넣습니다. 앞에 이제 순서도에서 보시면 EI하고 EJ하고 스와핑 했죠. 그럼 이 XY 대신에 이제 각각 EI, EJ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거를 이 간단한 서브루틴 심볼로 나타낼 때는 양쪽에 겹세로줄이 있는 직사각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swap, e, i, e, j.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부르는 거죠. 부르게 됩니다. 이런 swapping call 하는, swapping을 부르는 심볼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선택정렬 오름차순을 쓰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자, 반복기호를 사용했습니다. start, end 사이에 반복기호 안에 반복기호가 중첩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깥에 있는 반복기호 i는 1부터 99까지 그러는 사이 안에 있는 J는 I 플러스 1부터 100까지 바뀌죠. 그래서 이제 EI하고 EJ를 비교해서 만약 스와핑이 필요하면 스왑 EI, EJ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앞에 좀 복잡했는데 반복기호를 사용하고 스왑 호출을 이용해서 서브루틴 호출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이 선택 정렬이 다시 표현이 됩니다.